이 핸드 포워드를 하고 이렇게 쭉 당겨오는 이 힘하고 대문자 Y자를 만들었어요. 대문자 Y자. 여기서 이렇게 당겨오는 힘하고는요, 정말 엄청난 차이. 대부분 제자리에서 꼼짝을 안 해요. 오히려 처질 뿐. 더 밀어 넣어봐야 이쪽 골반만 나온다. 골반만. 골반이 나오니까 어때요? 반대로 엎어치기가 좋죠. 먼저 쓰시면은 이 그립 끝이 이 옆구리 옆에 오도록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옆구리 옆에 이렇게. 자, 옆구리 옆에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잡으면요, 이 채를 길게 늘어뜨려도 이렇게 소문자 Y자가 나와요. 소문자로 Y자. 예, 어깨, 손, 헤드가 일직선. 이렇게 오른손이 이렇게 받쳐주면은 이 소문자 Y. 어떤 분은 이렇게 대문자에 가까운 어깨를 평행하게 하고 척추를 반듯하게 세워서 이 대문자에 가까운 Y자를 만들지 마시고, 그러면 손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자, 이런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있어요. 여기서 그립 끝이 거의 배꼽을 가리키고 이렇게 대문자 Y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당기면은, 이 점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옆구리 옆에, 옆구리 옆에. 그러니까 핸드 포워드를 해도 많이 하세요. 많이. 자, 핸드 포워드를 여기서 보고, 여기서 쭉 이렇게 당겨오는. 그럼 제가 여기서 손 위치에 따라서, 자, 여기서 당길 거냐, 여기서 당길 거냐. 자, 여기 두고 당기면은 쭉, 저 뭐 많이 당겨오죠. 여기서 탁 밴드만 당긴 걸 탁 갖다 놓기만 해도 원위치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원위치에. 근데 여기서 당겼어요. 이쪽 공간이 상당히 불편해요. 작아요. 작고 팔이 몸에 딱 붙어 있다. 팔이. 그리고 왼 어깨 점이 여기서 처지기만 했잖아요. 그죠? 이걸 회전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힘쓸 건 뭐예요? 일어서면 슬라이스, 돌면은 그냥 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인으로 완전히 엎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밴드를 당겨 보면은, 자, 여기서 손이 여기서, 제가 지금 몸을 이렇게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당길 거냐, 아니면 여기 갖다 놓고 당길 거냐. 대부분 폼 잡는다고 하체 잡고 머리 중심에 두고 척추관을 반듯하게 세우면은 여기서 당기는 거예요. 요만큼 당기는 것도 당연히 비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몸이 골병되는 거예요. 힘이 다 분산되고, 저는 여기서 당기길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 밖에. 그러면은 저 봐봐요. 제가 그걸 옆구리 옆에 이렇게 그립의 끝이 거의 옆구리 옆에, 옆구리 옆에 이 연장선이 이렇게 옆구리 옆에 여기서 쭉. 자, 여기서 제가 이동도 안 하고 팔만 들어도 어때요? 이렇게 많이 당겨, 많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에 공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든지 하체도 리드하고 손목도 안 풀고 축도 잡고 땅 때릴 때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 여기서 내가 사포트가 분명히 이 대문자 Y자를 배꼽에서 당겨간 사람은 탁 치면은, 자, 탁 치면은 이 그립 끝이 몸에 닿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임팩트 구간이 아주 없다 보시면 돼요. 임팩트 구간이. 그래서 이렇게 소문자 Y자, 소문자 Y자. 이건 드라이브도 똑같아요. 어떤 분은 뭐, 헤드 퍼스트 하라 그러고, 저는 이제 우리가 핸드 퍼스트, 핸드 포워드를 하라 그러고, 손보다 헤드가 앞서가라 그러는데, 남사부가 얘기하는 거는 헤드보다 손이 앞에 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여기서 탕 쳤을 때 봐봐요. 이 공간이 이렇게 봐봐요. 보이세요? 옆구리 옆에 이렇게 당겨서 탕 쳤을 때 이 한 뼘 정도 공간이 있어. 여기까지는 갖고 오셔야 돼. 여기. 그러니까 원래 자세의 임팩이 아니고 임팩트는 여기라 보시면 돼. 여기. 여기. 예. 자, 볼이 여기 있으면은, 볼이. 자, 7번이에요. 제가 7번 아이언 들었는데, 원래 저는 볼을 중앙에서 한 개 정도 왼쪽에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뼘을 보면은
여기가 되겠네, 그죠? 여기. 그러면 20이 맞고 20이 맞아야 되잖아, 그죠? 20이 맞고 20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여기 이 구간을 지나서, 임팩트 구간을 지나서 임팩트 존까지, 임팩트 구간까지 이 체가 이렇게 낮고 길게 바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손이 당연히 어디 있어요? 자, 여기가 임팩트예요. 그럼 여기까지 봐봐요. 낮고 길게 빠지려면은 이 손이 봐봐. 이렇게 몸을 벗어나는 게 몸을. 예, 여기까지는 핸드 포워드 자세를 유지하면 좋다. 유지하면 좋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체가 빠져나가고, 뭐 일어서든지, 뭐 돌든지 폼을 잡고, 예, 그래 하시면 돼. 그러면은 원래 있는 자리에서 여기,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서 공을 맞고, 저 앞에 공이, 공 앞에 공이 이렇게 맞아 나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임팩트 존을 만드는 그 방법이 옆구리 옆에 이렇게 체를 대고 쭉 당겨와서 가슴 앞으로 이렇게 들어요. 들고 탁 치면은 이렇게 이격이 돼야 된다, 이격이. 체하고 내 몸이, 내 옆구리하고 내 클럽하고 간격이 한 뼘 정도. 이렇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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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렇게 이격이 돼야 돼, 이격이. 이게 몸을 때리면은 탕, 몸을 때리면 어때요? 엎어쳤다. 무조건 손목이 풀려서, 예, 아웃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내 그립이 내 옆구리를 때리면은 엎어쳤다, 이래 보시면 돼. 무조건, 예, 몸하고, 예, 떨어뜨리세요. 이번에 그 호블란, 예, 멋지죠, 그죠? 그분의 임팩트 구간을 보면은, 예, 정말 멋지게 이렇게, 이렇게 몸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동작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최초의 핸드 포워드를 이동시킨다. 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은 임팩트 존이, 예, 좋아져요. 그럼 원래 자세에서 여기 한 뼘 앞에 공을 갖다 놓으면 또 클럽이 뭐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위치에서 조금 한 뼘 뒤에서 보세요. 자, 여기 원래 7번, 예, 공 위치에서 한 뼘 뒤에. 그럼 몸에서 이 공이 이렇게 벗어났죠, 그죠? 그럼 이 공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탕. 예, 몸 밖에 있는 공을 내가 치면 어때? 몸이 나가도 안 되고, 예, 엎어쳐도 안 되고, 예, 허리가 들어와도 안 되고, 이쪽 우측이 쳐져서 손목이 이렇게 풀려도 안 되고, 예, 정확하게, 예, 원위치에 이렇게 최초 어드레 자세에 거기서 한 뼘 앞에 이렇게 길게 빠져야 공이 맞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연습장에서, 자, 원래 놓던 자세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볼 위치 가장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회전 양을 한번 보세요. 이 몸이 땡겨오는 양을 보면은 대부분 15도, 뭐 45도를 안 벗어나요. 예, 90도까지 이래 안 됩니다. 이런 분 잘 못 봤어요. 그러면은, 예, 내가 15도든 45도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임팩트 구간에 이 궤도를,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시라고, 여기를. 그러면 볼 위치는 어때요? 당연히 왼쪽에 가 있어야죠, 왼쪽에. 왼쪽에. 그 왼쪽에 두면 어때요? 머리가 자연스럽게 볼 뒤에 있고, 척추각이 이렇게 바로 서는 게 아니고, 예, 비스듬히 눕게 돼 있어요. 내가 볼이 7번 하면은 무조건 중앙, 뭐 7번 밑으로는 우측으로 하공한 게, 7번 위로, 6번, 5번은 또 왼쪽으로 이렇게 공한 게, 이런 기준 하지 마시고 내 샷을, 본인의 샷을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노턴 스윙을 뭐 몇 달째 따라하고 있다. 예? 그리고 노턴 스윙을 안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회전은 45도를 넘지 않는다. 예, 그래 보시면은 볼 위치는 오른쪽보다, 중앙보다 왼쪽이 훨씬 더 임팩트 구간이 넓은 공간이 여기에 있다. 예, 이 공간이 커야 돼요. 이 공간. 그래서 볼을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몸 밖에 두고 앞꿈치 앞이라도, 7번을 치는데 앞꿈치 앞에 놓고 한번 쳐보세요. 7번을 치는데. 자, 7번을 치는데 내가 앞꿈치 앞에, 왼발 앞꿈치 앞에 두고 7번을 정상적으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체를 그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예,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속해요.
예, 그러면은, 예, 대부분, 자, 여기보다는, 내 몸 안에 보다는 몸 밖에 두고 당겨오면 좋다. 예, 그리고 때릴 때, 이렇게 클럽하고 내하고 이격되면 좋다. 핸드 포워드 자세를 이렇게 손높이를 유지해서, 예, 낮게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축이 뒤에 있고 머리가 뒤에 남고 오른쪽에 오리 남고 이쪽에 팔로 서로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쪽 공간이 궤도가 커지는 거예요. 스피드가 증가하는 거예요. 예, 이런 점검을 반드시 해보세요. 예, 그 이전에 백스윙이 당겨오는 양이 좋고 가슴 앞으로 바로 드는 예, 가슴 앞으로 그리고 제발 제가 지금 가슴 앞으로 바로 드는 걸 전제하에 제가 예, 말씀드린 거요. 예, 그걸 가슴 앞으로 드는 걸 전제하고 백스윙이 되는 걸 전제해서 지금 계속 다운스윙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도 백스윙을 잘 못 드는 거예요. 어제 미국 LA에서 비행기를 타러 날아오셔 갖고 서울 청량리역에서 오늘 2시 기차를 타고 여기 안동 저한테 4시에 도착하신 52년생 되신 분이 있어요. 열정이 대단하죠, 그죠? 미국에서 6개월을 로턴 스윙을 영상을 보고 따라 했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포오바를 쳤는 게 포오바, 베스트 포오바. 미국의 전장은 길잖아, 그죠?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리도 안 나고 잘 못 치는 분이 뭐 노턴 스윙. 근데 이분이 완전히 이러드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어디랬으면 치하고 만세 땅 만세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자 보세요. 제일 기본적으로 골프는 내려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가만히 서서 만세 탕 만세. 높은 데서 탕 떨어지면요 이 바운스가 지면에 탕 충격을 주면서 이게 튀어 오릅니다. 튀어 올라 그 다음에 이렇게 폼 잡으시면 돼. 이렇게 예. 근데 이걸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예, 혹시 내가 가감하게 안 했다면은 이거 반드시 해보셔야 돼. 예, 이렇게 봐봐요. 내 손이 내 그립 끝이 내 몸하고 멀리 자 봐봐요 멀리 이렇게 예, 들어요 이렇게 예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예, 스윙의 생각을 갖고 공 앞에 서면요 예 복잡한 그 생각이요 백지화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들면 때려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늘 하시잖아요, 그죠? 들면 때려야 됩니다. 골프는 그러면 들면 때릴 때 예 들면 때릴 때 예, 어떻게 드냐 이거죠. 어떻게 가슴 앞으로 드세요. 가슴 앞으로 자 가슴 앞으로 들면은 자 그 가슴 앞으로 들면은 예 빵 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 이렇게 폼을 예 가슴 앞으로 들고 자 이 바운스가 지면에 예, 닿을 때까지 가슴 앞에 들어 예, 들고 탕 이렇게 충격을 주면요 이 입사각이 멋지게 들어가는 걸 틀림없이 공 뭐 다섯 개 안 치고 느낄 수 있어요. 그 신세계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용기 있는 자만이 예, 노턴 스윙을 해서 베스트 칠 수 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분이 이제 오늘 레슨 받고 1박하고 내일 이제 또 일해 받고 이제 서울로 가서 또 미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면은 골프는 내려치는 운동이다. 자, 내려치는 운동이다. 예. 그럼 내려치면요. 공은 이미 떠납니다. 끝이에요, 끝. 예. 그 다음 동작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 깎여 맞을까. 대부분 99%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지 마시고 한번 남사부가 시킨 대로 내려치고 봐봐요. 만세. 탕. 이렇게 한번 과감하게 못 박듯이 한번 내려쳐보세요. 자, 이렇게. 내려봐봐요. 만세. 네. 탕. 자, 들 때. 이렇게 들어요. 몸이 좀 이렇게 숙였다가 좀 일어서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스윙 안 일어서는 사람 잘 없습니다. 예, 네, 과감하게 들고. 우리가 뭐 도끼를 들든 망치를 들든 이렇게 들 때 왜 이렇게. 예.
이렇게 일어서잖아, 그죠? 자, 이렇게 일어서잖아. 그러면 내려쳐 보시렴. 예, 정말 신세계를 맛볼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봐봐. 가감하게 들고, 들고. 탕. 예, 이렇게 치면요. 이거 뭐 하실 분 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바로 드는 얘기를 1년 반 동안 하는데도 이걸 못 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못 드니까 어때요? 당연히 다운스윙을 해도 또 결과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바로 들고, 자, 가슴 앞으로, 자, 바로 들고, 착, 바로 들고, 탁 앉아봐요. 앉으면요, 제가 지금 뭘 만든 게 아니고, 탁 들고 앉으면은 이게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제가 지금 이쪽으로 들었어요. 저번 시간에 2시로 들고 앉으니까 4시로 오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입사 가기 2인에서 들어와서 멋지게 직각으로 맞는 거예요. 예. 제가 영상에 허인의 선수가 우승했죠, 그죠? 완전 신들린 것더라고. 근데 원래 잘 쳤는 프로잖아, 그죠? 예, 아주 감각적이고 멀리 치고. 그 허인의 프로에 백스윙 보셨어요? 백스윙이요. 거의 여기서 출발한 이 헤드가요. 완전히 이 머리 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들어요. 이게 멋지게 인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예, 장타 치는 거예요. 예,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 궤도를 한번, 유행의 궤도를 한번 보시라고. 프로들은 남사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헤드가 어디로 가고, 손이 어디로 가고, 몸이 도는지, 뭐 땡기는지, 예? 예, 턴인지 노턴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 스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2년생 되시는 분이, 예, 미국에서 시간은 있고 골프는 흔한데 일주일에 4회 라운딩을 하는데요. 필드를 도시는데 기존의 스윙은요, 몸을 꼬아서 쳤대요. 허리도 막 넣고. 예, 거의 뭐 배치기죠, 배치기. 뭐 이런 동작을 취하니까 몸이 아파서 못 친 거예요, 몸이 아파서. 집사람하고 하루, 뭐 동문들하고 하루, 뭐 또 비즈니스 관계로 뭐, 예? 한 두 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 좋아하는 골프를 뭐 하는 거예요, 아파서. 근데 노턴 스윙을 보니까 또 따라 해보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베스트를 치는 거예요, 베스트. 예, 베스트 주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데, 예, 지금 뭐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게 맞을 때는 잘 맞는데 안 맞을 때가 있잖아, 그죠? 예, 골프는 그래요. 예, 아무리 좋은 스윙도, 예, 맞을 때 맞고 안 맞을 때. 왜 그러냐면 굿샷과 미스샷이 5대5예요 50%의 미스샷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홀컵에 탁 퍼트를 했다 들어갈 확률 5, 안 들어갈 확률 5. 드라이브를,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 되는 50%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미 되는 확률의 50%를 갖고 출발한다. 예, 그래 생각하시고. 자, 바로 드세요. 자, 가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로 들면요, 제가 지금 공을 수년을 쳐서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 몇 번 들 때, 자, 들 때 내가 상체가 숙여서 체를 누르고 들 때 좀 이래 안 들리면요, 좀 일어서서 이렇게 팔이 들리도록. 예, 정면에서 보면은 등 뒤에 벽에 제가 이걸 탁 들어있잖아요. 탁 들고 탁 때리면요, 자, 봐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체하고 몸은 이격돼야 된다. 들고 탁 때리면은 이게 봐봐요. 인사이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옆구리하고 이렇게 그립 끝하고 이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임팩트 존이 좋으니 어때요? 예, 노턴 스윙의 방향이 좋다. 예, 정타율이 높다. 예, 그걸 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